김일성의 폭풍 작전으로 6.25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습에 국군은 연전연패를 했고 지휘부는 당황하여 어찌할 줄 모르고 있었죠. 국군의 전선은 전부 무너졌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은 소련에서 지원받은 탱크들을 앞세워 38도선을 넘고 남침합니다. 김일성은 전쟁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미국이 합류하기 전에 한반도를 장악하려 하였죠. 그래서 북한군의 침공은 38도선 전범위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북한군과 국군의 전력차는 너무나도 벌어져 있었고 바람 앞에 등불처럼 국군은 북한군에 쓸려 나갔습니다. 그러나 모든 전선이 와해되는 와중에도 어쩔 줄 모르던 주민들을 침착히 대피시키고 끝까지 저항하며 철수작전을 수행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옹진반도였죠. 당시 옹진반도의 방어는 17연대가 담당했습니다. 17연대는 두락산부터 호동을 거쳐 초동까지 32km에 달하는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죠. 그리고 17연대장 백인엽 장군은 투철한 군인정신으로 준비성이 뛰어난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옹진반도 내의 마을 주민들을 규합해서 어려웠던 진지 공사를 마무리했고 6.25 전쟁 전 수차례 진행됐던 국지전도 성공리에 방어했습니다. 또한 백인엽 장군의 판단이 좋았는데요. 국군의 지휘부가 6.25 전쟁 발발 하루 전에 휴가 명령을 내렸거든요. 국군의 절반 이상이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백인엽 장군은 이 휴가 명령을 거절하고 오히려 경계 태세를 강화했죠. 전방의 상황이 심상치 않았음을 느꼈던 겁니다. 6월 25일 새벽 4시 붉은 신호탄과 함께 북한군의 어마어마한 포격이 시작됐습니다. 이 포격은 국군 진지들의 통신망을 겨눴고 수십 차례에 달한 적의 포격으로 옹진반도의 서쪽을 담당하던 1대대는 상호간의 통신수단을 전부 잃게 됩니다. 1대대장 김희태 소령은 통상 발생하던 국지전이라 생각해서 3중대의 상황을 알아보러 가던 중 3중대 2소대장 김호경 소위가 전사하고 북한군이 너무 많다는 보고를 듣게 됩니다. 전면전이라는 직감이 든 1대대장 김희태 소령은 즉시 대대본부로 복귀하여 17연대에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포격 2시간 뒤인 6시에 직접 1중대를 이끌고 전투를 지원하려 했으나 대대본부로 떨어진 포격을 맞고 전사합니다. 이에 발맞춰 북한군은 기병과 함께 남하하였고 지휘관과 통신이 없던 1대대는 처참하게 패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6월 25일 오전 6시 10분 1대대장의 전사 소식을 보고받은 17연대장 백인엽 장군은 1대대가 담당한 서쪽으로 북한군의 공세가 집중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는 예비대인 2대대장 송호림 소령을 불러 즉시 1대대 방면을 지원하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시선을 돌린 동쪽의 3대대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동쪽 방어를 담당한 3대대 쪽으로 오전 5시 40분경 북한군 6사단의 전차 부대는 후방에 포격 지원을 받으며 국군의 초동 저지선을 뚫어버립니다. 국군은 보유하고 있던 철갑탄으로 방어하려 했으나 이 철갑탄은 북한군의 장갑을 뚫지 못했습니다. 탱크에 320m까지 초근접하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이는 탱크 기관총 세례를 받는 자살 행위이기에 시도가 불가능했던 거죠. 3대대장 오익경 소령은 퇴각합니다. 한편 지원 요청을 받은 2대대장 송호림 소령은 올라가던 도중 남하하는 북한군을 발견하였고 미리 매복했습니다. 타이밍에 맞게 총알 세례를 퍼부은 2대대는 내승을 거뒀고 기세를 몰아 사동까지 진격했죠. 2대대의 활약으로 무너졌던 전선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송호림 소령은 임기응변이지만 여러 전략들을 구상하여 반격을 노리고 있었죠. 하지만 우측의 상황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동쪽은 이미 뚫려버렸고 3대대는 내려와 진지를 새로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군의 전차를 도저히 막을 수가 없던 3대대입니다. 총탄을 퍼붓고 격포를 쏴대며 최대한 저지를 하고 있었지만 적 탱크의 장갑은 너무 단단했고 탱크를 지원하는 북한 병력은 국군보다 3배는 많았죠. 일시적으로 북한군의 진격을 차단하긴 했으나 오전 11시에 치마산부터 석계리까지의 저지선은 뚫려버렸습니다. 그리고 3대대는 남쪽의 강령으로 퇴각을 하죠. 17연대장 백인엽 장군은 오전 10시 35분경 옹진에 도착한 미국 군사 고문단들에게 대한민국의 전체 전선이 뚫렸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전해듣고 옹진에서의 철수를 마음먹었습니다. 백인엽 장군은 정오 즈음에 이대대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고 17연대 본부와 제7야전포대는 강령으로 후퇴합니다. 17연대 본부는 강령에서 반격을 준비하던 3대대를 만나 철수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강령 부근의 조촌교를 폭파시켜 북한군 탱크를 저지시키는 동시에 남쪽의 부포항으로 전부 내달렸습니다. 조촌교 북쪽의 강령은 얼마 뒤 북한군 탱크에 넘어가 버렸고요. 사동까지 진격했던 2대대는 17연대의 후퇴 명령을 받습니다. 옹진의 동쪽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알게 된 2대대장 송우림 소령은 강령이 북한군에 넘어갔기 때문에 옹진과 강령을 거쳐 부포항으로 퇴각한다는 원래의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는 예정에 없었지만 옹진의 남쪽인 불당산을 거쳐 사고탕으로 퇴각로를 변경합니다. 2대대는 퇴각하면서 흩어졌던 1대대 병사들과 주변 주민들을 교합했습니다. 이 수는 자그마치 2,000명이나 되었고요. 주민들을 지키기 위해 남하하는 북한군과 싸워 큰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사고탕에 도착한 2대대는 용호도에서 지원받은 정원 90명짜리 선박 한 대를 밤새 엄호하며 탈출 작전을 진행했습니다. 17년대 2대대는 민간인을 전부 탈출시키지는 못했지만 급박한 상황에서 수많은 인명을 구했으며 6.25 개전 초기 북한군에 제대로 반격을 가한 몇 없는 용감한 부대였습니다. 한편 부포항으로 내달린 백인엽 장군은 최소한의 병력만 남기고 부하들과 인근 주민들을 탈출시켰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강령을 점령한 북한 전차군단이 다른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해주 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남은 병력이 있었지만 우리 국군에게는 천재 1호의 기회가 된 셈이죠. 끝까지 남아 사격을 하고 포를 쐈던 백인엽 장군은 최후의 최후까지 남아있었고 모든 주민들과 부하 병력들을 탈출시키고서 근처에 남아있던 조각배를 타고 연평도로 탈출했습니다. 열악한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 북한군을 막아내고 반격을 진행했으며 탈출 작전을 감행한 17년대는 후에 인천 상륙작전에 포함되어 작전을 성공시키고 서울을 다시 되찾는데 힘을 보탰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순국 선열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